오늘은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감각할 때, 죄를 인식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례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악을 행하고 어떤 그런 차원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 그 악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 그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생산 허락지 않았어. 그 마음을 그는 그대로 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다른 마음, 그것은 사탄이 넣어준 마음인 것입니다. 사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고 아무 감각 없이 내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일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일 안 하실 것 같아. 예, 제 속에도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품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았고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마음에 담고 살면서도 내가 그렇게 악한 게 있나? 내가 그래도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뭐 남의 돈 훔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사람은 악해, 사람은 거짓대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례를 통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악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다른 마음 품고 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 안 하실 것 같고 내가 복음 전하면 다른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구원 잘 받는데 내가 전하면 구원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때로 품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사탄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복음 전하면 구원 안 받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